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어, 이번에 캐스트 주제는요, 이제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하니까, 통합과학 학습 시퀀스라고 해서, 통합과학 학습을 여름방학 동안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 기준이 7월 초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미 끝나신 분들도 있겠고, 시험을 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두 수고하셨고, 수고하고 계시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학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더 나은 2학기를 보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 그렇기 래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할까 에 대한 얘기를 좀안할 수는 없는 거 같아 그래서 여름방학 때 통합과학을 어떻게 공부할까 물론 국영수 공부하셔야 되지만 통합과학 하셔야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지? 자 일단 여름방학이라는 거는 두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기 중에는 우리가 느낄 수 없던 시간적 제약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학기 중에는 아침에는 수업 듣고 학원 가고 뭐 하느라 자습할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그지? 그거 다 핑계지 사실. 그죠? 게임할 시간은 있어요, 그죠? 어쨌건 시간적 제약이 여름 방학 때는 그래도 수업도 좀 줄어들고 같은 학원을 다니더라도 이제 이 본인이 자습할 수 있는 시간적 이 환경이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일단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거고, 두 번째는 시험의 압박도 적어요. 시험의 압박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왜냐면은 학기 중에 들어가셔서 이제 시험 볼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뭐 어떤 거 공부하려고 했는데 내일 모레 시험이야. 그래서 이 시험 때문에 다른 거 공부를 못하고 뭐 이런 제약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필요한 공부를 원하는 만큼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방학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설마 아직까지도 고등학생이 이제 되셨는데 방학 때 뭐,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 <laughs> 놀러 가는 건 좋지. 근데 뭐 기본적인 기조 자체를 공부를 방학 동안에 하는 와중에 이제 학기 중에나 뭐 수업 때 학교 다니면서 할수 없었던 것들을 경험하고 해본다.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 방이니까 뭐 공부를 안 하고 놀아야지 뭐 <laughs>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기조 하에 이 여러 방향 계획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계속 가보죠 이두 가지 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기본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내일모레 시험인데 기본기 점검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시험에 나올 문제 공부해야 될거 아니야 두 번째는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혹은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뭐 이제 탐구 써 있으니까, 뭐, 여름방학 때 밖에 나가서 뭐, 개구리를 잡아보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거왜 잡냐. 어, 더 깊이 있는 무언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름방학의 특권입니다. 고+ 알고 가시고 이두 가지를 목표로 삼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좀 한다. 그럼 이제 보다 도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고 본인이 이제 기본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1학기 때 공부하는 데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 기본기 점검하는 데 시간을 아끼시면 안 돼요. 또 고생하십니다. 되겠지. 저런 것들을 생각해보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통합과학 2학기 진도표입니다. 아마 뭐물화생지 따로 과목별로 나가는 학교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1단부터 쭉 나가는 학교도 있을 텐데 웬만하면 1학기 범위 내에서 얘네들의 변주를 주면서 시험을 보셨을 거고 대부분 아마 2학기 때 얘네들을 보게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 개인적인 추천이야. 가장 베스트는 당연히 모든 단원과 모든 범위를 완벽하고 아름답게 공부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어, 세상을 살다 보면 <laughs> 그렇게 만화 속 주인공 같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 물론 있긴 있어요. <laughs> 거의 없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왕 할 거면 여기 있는 화학 변화 파트죠이 파트랑 그리고 이왕 공부를 하실 거라면 여기 있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의 생산으로서 요 부분을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지만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단원 자체가 좁고 깊어요. 좁고 깊다는 뜻은 우리가 배우는 개념의 양 자체가 많다고 생각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사고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됐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해하지 마라. 생명과학이 사고력이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통합과학에 실려있는 생명과학이 그런 부분들만 좀 넘어온 경향이 있어. 실제로 생명과학원은 굉장히 사고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어쨌건이 요 부분과 이요 부분은 사고력이 너무나도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냥 예시를 들어주면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역학적 시스템 파트 같은 것들이야 되죠. 그러니까 배우는 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잘 풀리지 않는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런 애들이 사실은 미리 공부하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는 방학 때 해주면 좋은 거지. 그래서 요두 단원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말로만 떠들 게 아니고. 그럼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베스트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고1,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라면 이렇게 공부를 할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이 많은 단원 중에 이 중화반응 파트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중화반응 파트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해봅시다.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일단 첫 번째, 기본기가 안돼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뭐 물론 아름답게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해서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일단 중화 반응을 하려면 중화 반응 자체를 공부하고 나발이고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고등학교 때 쓰는 우리 주기율표는 1학기 때 외웠으니까 20가지 외웠다 치고 그 외에 등장하는 원소들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원소기호와 원소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이런 거는 알아야지. 외워주시고. 두 번째는 뭐 화학반응식 쓰는 법.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화학반응식 쓰는 것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지만 우리가 이 모든 산화원원이나 중화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화학반응식 못 쓰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효율이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거 미리미리 공부하셔야 될거 아니야. 또 하나, 이온화 원리를 이해하셔서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온들의 종류와 그 이온수를 맞춰 쓸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보다 더 어렵고 나은 중화반응 문제들을 풀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앙금도 중화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되겠죠 얘네들이 결합해서 염을 생성했는데 얘네가 물속에서 이온으로 존재하는지 앙금으로 존재하는지 요거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다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수업이 진행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짚어주지 않아 그래서 제가 만든 강의가 통합과학이다 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업하니까. 꼭 모르시면 알면 굳이 또할 필요 없어요. 모르신다면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해요. 특히나 화학 부분은 화학 자체가 어렵지 않다니까. 중화 반응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산화 환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화학적 기본기가 딸리니까 걔네들을 소화하는 것 자체가 고역인 거야. 그래서 화학적 기본기가 탄탄해지면 그 위에 있는 상위 개념들은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음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저희는 이제 핵심 개념을 배워야 되겠죠. 중화 반응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산과 염기의 특징들이나 뭐 여러 가지 산과 염기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산과 염기는 사실상 다섯 개 다섯 개 정도만 외워 주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염산과 수산화트륨만 메인으로 다뤄. 그니까 100문제 중에 92문제 정도가 <laughs> 정확한 건 아니야. 92문제 정도가 염산과 수산화트륨의 반응만 다뤄요.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중화반응의 원리란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중화반응의 원리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을 통해서 사고 실험을 해보고 실제로 직접 표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표를 토대로 그래프도 작성을 해 봐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중화점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외우는 게 아니고 직접 찾아내셔야 돼요 이런 것들로 인해 탐구 혹은 사고 혹은 공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개발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보다 더 나은 응용 문제를 다풀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도와드립니다. 어디에서 통합 과학이다. 프로에서 저부터 진행하니까 꼭 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좀더 플러스 알파가 되고 싶은 거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더 잘하고 싶은 거거든. 당연한 거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개념을 좀더 심화적으로 다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화반응 그래프를 해석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이 농도 그러니까 농도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몰농도의 개념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원래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농도가 같을 때와 다를 때를 다뤄야 돼 근데 얘네들의 농도가 같을 때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농도가 달라지면 문제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다뤄봐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에도 나오겠죠 이온수의 비가 다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산화 트륨은 1대1 염산도 H+, CL-가 1대1이잖아. 근데 뭐 수산화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온수의 비가 1대2, 뭐 2대1,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적관계와 추론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화학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단원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의 비를 추론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뤄드립니다. 여러 가지 팁들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할 거야.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라는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화학식을 쓰는 법부터 화학원에 이르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까지든 끝까지, 그러니까 통합 과학의 극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고 세팅을 다 했으니까 제발 좀잘 활용해서 써먹으라 이 말이야. 되게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런 거 어려운 거 배웠으면 그에 맞는 어려운 문제들과 그 고난도 문제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본 개념 문제와 고난도 문제를 모두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전이다기라는 교재를 통해서 모두 제공을 하고요. 문제를 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 꼭 풀어 보시고 여러 가지 추론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얘는 화학 원뿐만 아니라 이뭐 과학 혹은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필요한 개념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배워보시고 중화반응에서는 비례식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비례식을 활용한 풀이도 보여드리고 총이온수를 구하는 여러가지 팁들이나 식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나 이 비례식을 잘 활용하신다면 남들은 정말로 A부터 Z까지 전부 다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을 우리는 띡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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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시간과 풀이 길이가 굉장히 절약되는 이런 형태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길 바란다. 자 이런 식으로 중화 반응 학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기 중에 물론 하시면 제일 좋고요. 학기 중에 하셔도 좋지만 방학이잖아. 방학 때는 이 모든 범위를 내가 시간적 시험적 제약 없이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야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이래도 안 해? 공부를 이래도 안 해? 왜안 해? 좀 해. 그래서 중화 반응이나 우리가 뒤에 배우는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딥한 과정을 가지고 공부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통합과학 2학기 만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필요한 도움들은 제가 다 드릴 테니 저와 같이 통합과학 만점을 향해 가봅시다. 수고 많았어요.